네, 우리 박가리 운동본부 그리고 개딸 여러분, 양심의 아들, 우리 계약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조정식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엄청 모이셨어요.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 개혁할 수 있다. 민주당은 할 수 있다. 네, 오늘 방금 전에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리고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인 형사소송법 상정했습니다. 본회의에 5월 3일 날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번에 검찰개혁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. 하지만 그 절반도 바로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앞으로 국회에서 사개특위 설치하고 수사권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중수청 설치하고 이러한 과제들 더 힘차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인수위가 저항을 하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투표까지 붙이겠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있을 수 없는 저항입니다.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면 윤석열 당선자 그 직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다. 반드시 이제 이번 검찰청법, 형사소송법 절반의 승리를 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승리 반드시 완수해서 검찰개혁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대우를 갖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공화국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함께 지켜 나갑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